저항운동은 부상시의 관절을 담보로 둔 근육과 체력 증진을 위한 강렬한 운동입니다. 그래서 고강도의 저항운동은 땀은 기본이고 유산소 운동보다 세트 사이에 더 거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저항운동이 근육 만드는 것 말고 칼로리의 소비는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저는 런닝머신과 같은 유산소 운동보다 운동의 강도에 있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거라 생각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생각과 달랐습니다. 우선 유산소성 운동은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칼로리 계산 공식을 통해 알아낼 수도 있고 그냥 유산소성 기구 전극에 손만 갖다 대도 칼로리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항운동은 따로 만들어진 칼로리 계산 공식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논문 결과로부터 대략의 칼로리 소비량을 알아봤습니다. 이 논문은 총 52명의 건강한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이 7가지 운동 종목을 1RM의 70%의 강도로 12회씩 3세트를 진행하였습니다. 세트당 평균 운동 시간은 30초였으며 쉬는 시간은 120초로 대략 1시간의 저항운동을 수행하였습니다. 1RM의 70%면 미국 체력관리학회의 반복 횟수를 참고해보면 70%면 대략 11회의 반복 횟수를 나타내므로 12회면 거의 실패 지점 가까이의 수치로 매 세트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칼로리 소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. 남성은 평균 161.2의 칼로리 소비를 만들어냈고 여성은 87.7의 칼로리 소비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. 또 다른 논문에서도 9가지의 운동 종목을 1RM의 70%의 강도로 10회씩 3세트를 수행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끔찍한 4초의 네거티브를 가지고 60초씩만 휴식하며 진행하였지만 이 또한 평균 155칼로리밖에 소비되지 않았습니다. 자,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저항운동은 EPOC라는 패시브 효과가 발동합니다. EPOC를 쉽게 표현한다면 운동을 다 했는데 샤워까지 하고 나왔는데도 땀이 계속 나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즉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비가 지속되는 애프터번을 말합니다. 하지만 이것마저도 드라마틱한 칼로리 소비 따윈 없었습니다.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EPOC의 효과가 고작 20분 만에 가만히 있는 휴식과 같은 상태로 돌아왔으며 이 EPOC로부터 48.9칼로리가 소비됐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때도 41.6칼로리 소비량을 나타내므로 사실 저항운동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추가 칼로리 소비는 7.43칼로리뿐이 되지 않았습니다. 이 외에도 저항운동으로부터 EPOC 칼로리 소비량에 관한 국제학술지 리뷰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1RM의 50%로 15회씩 4세트, 쉬는 시간 30초는 EPOC가 30분 49칼로리, 1RM의 85%로 5회씩 3세트, 쉬는 시간 90초는 51칼로리, 그리고 다른 많은 논문들에서도 드라마틱한 칼로리 소비량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. 이는 사실 예전에 업로드한 중강도의 유산소와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과의 운동 후 칼로리 소비량에 관한 영상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결론은 웨이트 트레이닝의 칼로리 소비와 그 후의 EPOC의 효과 또한 생각보다 낮으므로 운동하는 목적이 근육 증가가 아닌 체지방 감량에 두고 있다면 운동 계획을 유산소 운동 위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여태껏 헬스장에 가면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고 유산소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. 그 이유는 근육량이 많아지면 신진 대사량 또한 비례해서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 목적보다는 칼로리를 잘 태우는 몸을 만들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트레이너 시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유산소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니 그냥 일하면서 엄청나게 움직여서 그런 거였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영상 작업만 하다 보니까 점점 돼지 새끼가 돼가고 있습니다.